촬영이! 어우, 제법이다 뭐. 아니, 그냥 저번에는 그냥 막 버리더니 어우, 이제는 분리배출 정확하게 한다 뭐. 아주 잘했다 뭐. 그래서 어쩐지 이 잠실 야구장이 더 쾌적하게 느껴진다 뭐. 물론 추라용이도 노력했겠지만 우리 10번 타자 여러분들이 캠페인에 더 열심히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잠실 야구장이 더 쾌적하게 느껴진다 몽. 에키온 캐피탈과 두산베어스가 우리 10번 타자 여러분들이 캠페인에 잘 열심히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도 열심히 하고 업무협약식도 체결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몽. 그래서 나 슈몽이가 우리 철웅이와 10번 타자 여러분들이 캠페인에 잘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즌이 끝나기 전에 잠실 야구장을 찾아왔다몽! 저번 영상에도 나왔듯이 잠실 야구경기장엔 이렇게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있어. 플라스틱 중에서 페트병이 가장 재활용률이 높아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몽! 철웅이 뿐만 아니라 10번 타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몽. 오야야야! 아니 전광판에 내가 나온다몽 철웅아. 너무 신기하다. 우리 저거 저번에 캠페인 영상 찍었을 때 아니야.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많은 10번 타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캠페인에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몽. 철웅아, 내가 오늘 와보니까 철웅이와 10번 타자분들이 우리 캠페인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가지고 정말 와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좋다몽. 그래서 우리 철웅이와 10번 타자분들이 열심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총 약 99톤의 폐기물이 분리배출돼서 재활용될 수 있었다몽. 맞아. 그래서 이 폐기물들은 에코트리라는 선별장으로 가서 분리배출이 돼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몽.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도 보고 폐기물이 선별이 되는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더 열심히 분리배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우리 10번 타자 여러분도 이 슈몽이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몽.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내가 준비한 게 있다몽. 에키온 캐피탈과 두산베어스가 만든 친환경 굿즈다몽.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키링이다몽. 우리 10번 타자분들의 노력으로 이 굿즈를 만들 수 있었다몽. 그래서 나도 이 키링을 열심히 달고 다닐 거다몽. 시즌이 끝나더라도 이 키링을 보면서 아, 내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겠다몽. 친환경 캠페인을 알리는 해피비 얼트데이 캠페인에서 총 6,000개를 우리 10번 타자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배포했다몽. 자, 우리 10번 타자 여러분들도 잠실 야구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비행 분석 기억해 주셔가지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슈몽이가 지켜보겠다몽.